오늘은 뭐에 대해서? 대기부, 대기부 복사편에 그치, 대기부와 복사편에 대해서 할 거예요. 준비를 미리 챙기고 시작합시다. 자, 제목은 대기와 복사평형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3단원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이제 기권이잖아, 기권. 공기, 공기의 관여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구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권, 수권, 생체계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귀 중에서 우리 지권은 1학년 때 배웠고, 수권도 1학년 때 배웠죠. 기권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기권 배우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배울 텐데, 기권은 이제 그 수권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대기와 그 다음에 해수 이런 상호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거고, 이제 그런 대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포인트로 좀 많이 봐야 되는 건 기상 현상들에는 기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걸 이제 주로 다루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같이까지 하지만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그래. 그래서 이런 대기와 복사평형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대기가 뭐냐? 대기 공기요. 대기라고 하면 공기는 공기인데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대기.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층을 우리는 대기라 그래. 그 층을 우리는 대기권, 그 영역을 대기권이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자, 지구를 둘러싼 공기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이제 많이 구성되는 공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질소, 산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아르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O3, 오존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의 개체들을 우리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대기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전체 대기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대기의 7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질소는 어디에 주로 이용이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과자. 그렇지. 과자. 그러니까 질소 충전되지, 질소 충전되지. 또 어디 이용이 될까요? 자,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소입니다. 이 질소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질소가 어떻게 옮겨 다니냐, 어떤 형태로 옮겨 다니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산소는 전체 대기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로 활용되는 건 연소나 어디 호흡에 활용되죠. 산소가 있어야 우리 숨 쉴 수 있잖아.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산소다.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타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르곤은 전체의 한 0.93% 정도가 있어요. 아르곤은 비활성 기체라서 다른 이제 뭔가 결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얘네는 주로 이제 어디 활용되느냐? 아르곤은 이제 형광등. 실험? 실험에 쓰잖아요. 아르곤은 실험에 잘 쓰진 않습니다. 형광등에 보통 이제 충전하는 기체로 들어가는 게 아르곤입니다. 반응성이 없거든. 그래서 쓰인다. CO2는 전체에서 0.03% 0.03에서 0.04% 정도를 차지하는데, CO2는 주로 어디 활용이 돼요? 식물의 호흡 광합성에 활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 산소가 연소에 쓰인다면 얘는 소화에
소화가 뭐야? 불 끄는 거예요. 그치, 불 끄는 소화. 불을 없애주는데 보통 활용됩니다. 불연성 기체거든. 불연성 기체. 오히려 불을 꺼버리는. 아, 불연성보다는 소화성 기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오존. 오존에 따른 뭐 구성 비율이 있진 않아요. 얘는 뭘 하냐면 살균 소독작용을 주로 하는데, 특히 이제 오존이 중요한 거는 뭐 때문이냐면 어디 뭘 구성하고 있다? 오존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준 게 뭐다? 오존의 역할입니다. 알겠나요? 오존 만들 수 없죠. 만들 수는 있어요. 산소에 오존이, 아, 산소에 자외선이 강하게 비칠 경우 이 산소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O로 분해가 되고요. 이 O와 O2가 결합을 하면 O3가 생성이 됩니다. 오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원래 이제 뭐가 있어? O2가 있는데, 원리를 좀 설명해 줄게요. O2가 있는데, 이 O2가 뭘 받으면?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두 개의 O로 나뉘어집니다. 결합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O가 어떻게 되냐면 O2와 O가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O3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오존은 이제 올라가서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는데, 이 O3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류권,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서 이제 보통 만들어질 경우에 여름에 뜨거울 때 이제 보통 이 오존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공간에 형성이 되면 이게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보통 일으킵니다. 오존. 그래서 오존이 지표상에 생겼을 때는 이게 광학 스모그라고 해서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라고 해서 그 뿌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모그라고 하는 게 꼭 뿌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런던형 스모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있는 저 위 성층과 안에 오존층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상에서 있을 때는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염 물질로도 취급이 되는 게 오존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그럼 어떠한 영향들을 받게 되는가? 대기가 있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들 뭐가 있냐면 일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 운석을 막아줘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죠. 일단 숨 쉬고 살 수가 있잖아.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운석을 어떻게 해줘? 대기에서 갈아버려요. 운석을 막아주는 역할. 수행을 해줍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자외선도 막아줘. 그 다음에 그치 오존층이 있으니까 뭐 해줘?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 그리고 또 이 대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태양빛이 올 때 지구 전체에 고르게 오는 게 아니야. 그로 인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초래가 되는데 그 에너지를 뭐 해주는? 분발해줘요.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이러한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긍정적인 효과들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대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대기를 층을 분리를 합니다. 층을 분리를 해서 보는데 이러한 대기의 층은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개의 층이 있고요. 이 네 개의 층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위도에 따른 위도가 아니라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차이에 의해서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 총 네 개의 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개 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총 네 개의 층으로. 높이에 따른 분류란 건 아닙니다. 이 간격이 높이 간격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뭐예요? 그냥 쓰기 편하게 쪼갰어요. 여기는 뭐고 온도고 여기는 뭐냐면 높이입니다. 높이. 지평면으로부터의 높이인데 자 온도 변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평면 쪽 온도가 좀 높아요. 쭉 낮아졌다가 한번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다 쭉 한번 낮아지고요. 이렇게 쭉 올라. 이게 지평면의 온도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각각의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가장 밑에 층 여기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해요.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지. 대류를 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하죠. 두 번째 층은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층은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층은 열권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명칭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층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인간이 오존층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숨 못 쉽니다. 자외선째 아니 산소호흡기 달아도 자외선째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주복은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게끔 설명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층이 나뉘어지느냐 그걸 알아야겠지. 자 먼저 대류권은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죠. 그럼 왜 아래쪽이 온도가 높을까? 땅이 데워지니까. 그건 바로 지구에서 뭐가 나오니까. 열. 열.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요. 우리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보통 열의 형태, 적외선의 형태로 나오는 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이 나오는 아래쪽은 온도가 어떻고 높고 열을 그만큼 적게 받는 위쪽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더라. 근데 우리가 공기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가려는 성질이 있을까요? 위로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는 성질이 있을까요? 아래로. 그렇지.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 온도차. 대기의 순환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기층 자체가 어떤 층이냐면 여기는 불안정한. 그래서 비행기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불안정한 기층을 가지고 있어요. 기층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가서 식잖아. 그러면 응결해서 구름을 만듭니다. 이 구름은 나중에 뭘 뿌려? 비를 뿌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불안정 기층에 대류가 일어나는데 뭐도 있어? 수증기도 존재해. 수증기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뭐 기상 현상도 일어나더라. 그다음 이 대류권은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지표면과 가장 가깝죠. 지표면에 가까워서 뭐가 세지냐면 중력이 세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대기는 다 어디에? 대류권에 거의 몰려 있겠죠. 여기는 곧 뭐가 된다. 여기는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 되는 곳이 어디다? 대류권이더라.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밑에가 온도가 높고 위에가 온도가 낮은 것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인데 이 성층권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지. 온도가 올라가요. 그치, 위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아까는 온도가 낮았는데 왜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까? 오존층이 있어서. 그치, 중간에 뭐가 위치하냐면 오존층이 위치하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존재하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아래는 온도가 어떠고? 낮고 위에 온도가 높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밑에 있고 뜨거운 공기는 위에 있으니까 기층 자체가 어때? 안정한 기층을 가지죠. 안정한 기층을 가져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대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유 때문에 뭘로 이용을 한다? 비행기. 그치,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한다. 또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뭘 해요? 여기서 뭘 해주게 된다? 자외선을 차단해 주더라 라는 겁니다. 뭐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존층이 뭘 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 여기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더라. 알겠죠?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태양광선의 한 종류죠. 보통 이제 자외선에 우리가 살균이나 소독을 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죠. 그러한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많이 쓰이게 되면 피부암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한 자외선은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해준다? 오존층에서 해준다. 주사 서플이 많아요. 보통 20에서 한 30km 정도에 있어요. 상공 대륙권이 보통 어디까지냐면 10km 전후야.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죠? 만 미터 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올라가려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만 미터 넘는 봉우리들도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이쪽에 보면 만 미터 넘는 곳들은 그런 게 어때? 넘어가려면 대륙권을 통과하고 솟아있는 거야. 거기는 뭐 기후가? 산소 호흡기 차고 올라가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자, 세 번째는 어디예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의미가 지금 그냥 중간이라 지금 뭐예요? 중간에 껴 있어서 중간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서. 그렇지. 특별히 뭐 있진 않고 공기 자체도 그렇게 희박해요.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아래가 어때? 차갑고 위가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왜 그럼 여기 아래가 차갑고 위가 뜨겁냐? 마치는 것 같아. 밑에는 뜨겁고 아까 위엔 차가웠잖아. 원래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때? 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복사 에너지가 멀어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밑에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상승을 할 거고 여기는 하강을 하겠지. 그러면서 역시나 뭐가 일어나? 대류. 그렇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층이 어떻다? 불안정한 기층을 가지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도 비 내리겠지? 네. 하지만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11,000m가 거기서 못다는데 여기서 보통 묶여서 끝나죠. 네. 여기서만 순환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대륙권과의 차이예요. 그리고 중간권은 중간중간 이제 진짜로 뭐가 날아오냐면 이런 유성들이 나와. 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알갱이들이 내려오면서 우주에 들어온 물질들이 내려오면서 어때? 공기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요.
깎여요. 슉 떨어지면서 타서 없어지지. 그래서 보통 뭐가 나타나? 유성이나 타다 남은 찌꺼기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뭐야? 운석이 되는 거죠. 유거. 그래요. 외부의 외계 물질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크지. 유성이나 운석 등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게 중간권이죠. 마지막 열 번입니다. 열 번은 어때요? 아래가 온도가 낮지. 여기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네.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아까 지구 지표면에서는 지구곡선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네. 우주로 갈수록 어디 가까워져? 아 태양이요.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뭐가 오겠어? 태양곡선 에너지. 그렇지. 여기서는 뭐가?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아래가 온도가 낮고 위가 높으니까 안정한 기층이죠. 네. 그래서 대류 현상은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대기가 희박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크겠어?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오로라가 있어요. 오로라는 지구 자기 장이 그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로라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보통 이제 극지방이나 이런 데서 오로라는 잘 볼 수 있지. 영국에서도 나왔는데. 좀 높은 고지를 봐서 오로라가 좀 잘 보이긴 해요. 오로라가 관측이 되죠. 알겠습니까? 태양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이 솔직히 10번 정도 가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우주에서의 지구의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게 10번 100km가 넘기 때문에 되게 높은 위치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10번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층이 나뉘어 지르냐? 그것 때문에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거잖아.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층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중간에 오존층이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네.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층은 몇 개로 분리됐을까? 3개. 3개 어떻게 해요? 대륙권, 중간권, 육권. 오존층이 없을 경우에는 층이 어떻게 분리가 될까? 한 개. 자, 지구곡선 에너지에 의해서 여긴 어때?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두 개겠다, 두 개. 낮아지겠지. 쭉 낮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높아지요. 그렇지. 다시 높아지겠지. 태양곡선 에너지 때문에. 층이 몇 개가 돼? 두 개의 층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 경우는 뭐가 없을 때? 오존층. 그렇지. 오존층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미래의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더라. 미래의 모습이라고요? 네. 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맨날 빠가빠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오존층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다시 늘어나겠죠? 인간이 조금 더 뭐하면 관심을 가지고 막 오존 뿌려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한다면 다시 늘어날 수 있겠죠, 오존층. 이게 수십억 년에 걸쳐 쌓여온 거기 때문에 오존층은 근데 파괴되는 거 빠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야. 화성 연료도 수억 년에 걸쳐서 땅속에 매장이 되는데 인류는 그걸 근래 200여 년 만에 그걸 다 써먹고 있죠 지금. 소모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경계면들 있잖아요. 이 경계면들을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까? 자, 먼저 여기 대륙권과 성층권을 나눠주게 되죠. 사람이 좀 딴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이름을 따지 않습니다. 먼저 이쪽.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있는 대륙권, 대륙권을 잇는 경계면이잖아. 대륙권 기면. 그렇지, 계면이라고 부르죠. 사람 경계다.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성춘권 기면. 여기는 성춘권 계면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다. 열권 계면 있어 없어? 없죠. 열권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대기 기권과 이제 외권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단계가 좀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지구의 각각의 층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기권을 넘어서면 이제 뭐가 등장해? 외권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는 외권이라고 해서 우주와 지구의 좀 경계가 모호한 이러한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내용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또 외워야 되네. 또 하나 하나 우리가 더 볼 게 있는데 뭘 볼 거냐? 높이에 따른 공기의 양이야. 적어지지 않을까요? 높이에 따른 공기예요. 여기는 뭐였어? 높이와 높이가 아니죠. 온도와 얘네 온도와 높이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공기의 양. 높이가 됩니다. 이게 딱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라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라인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냥 줄어드는 거. 아래쪽이 많은데 위쪽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원래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소 비율이 거의 일정 유지가 돼요. 섞여있는 비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염분비도 언제나 일정했었잖아요. 비율이 공기도 저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일정한 균질권. 그러면 저기도 오존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존이 많지. 여기는 오존의 특정 층에만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비균질권이라고. 공기가 희박하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가벼운 기체들이 보통 위에 있고 좀 밑에 있고 대륙권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균질권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더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대륙권의 구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 이러한 지구에서 아까 뭐 있었어? 지구에서 에너지 나오고 있고 태양광 에너지 들어오고 있잖아. 네. 그럼 만약에 태양광 에너지가 더 커버리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죠. 높아질 거고 지구에 에너지가 더 많으면 높아지죠. 점점 낮아지겠지. 지구에서 발사하는 게 많아. 낮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뭐 할 필요가 있어. 지구가 일정 유지되려면 두 개가 같을 필요가 있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복사평형.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출입량이 일정하다. 에너지 출입량 일정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광원이 하나가 있고 불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냥 일반 라이트라고 생각해봐요. 불꽃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물건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이거 A 이거 뭐 B 여기가 뭐 C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뭐가 와?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A나 B나 C나 온도는 어때? 똑같아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본다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본다면 어떻게 읽어볼 수가 있겠어? 먼저 일단 A 같은 경우 어때요? 제일 먼저 시간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쫙 올라가겠지. 이게 뭐 A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시간 그리고 온도.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는 어떨까? 좀 느긋하게 올라가나 이렇게 되는 거지. B 같은 거. 알겠습니다. C는 어떻게 될까? C 훨씬 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언제나 뭐가 있어? 일정한 구간들이 나타났다. 여기도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고 여기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고 여기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지. 이건 이제 복사 평형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출입량이 같아지는 거지. 우리가 난로에서 불을 쬐을 때 가까이서 아무래도 온도가 높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빛을 받게 되면 얘도 그냥 계속 빛을 받는 게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받은 에너지를. 그치? 그러니까 무슨 상태? 열 평형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쵸? 응? 이런 단계로 오게 된다. 그럴 때 각각의 복사 에너지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볼 때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보통 오냐면 가시광선의 형태. 오존층이 다 걸러지니까 들어옵니다. 오존층이 걸러주는 건 아니죠. 오존층이 물론 걸러주는 것도 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보통 어떤 형태로 나와요? 가시광선 적외선 형태로 나와요. 왜요? 그냥 그래요. 사장이 자체가 좀 그렇게 나와요. 가시광선으로 들어와서 적외선으로 나가는 빛이 약. 아니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어때? 눈으로 볼 수 있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을 가시광선으로. 적외선은 뭐예요? 그 열. 열 있잖아, 열.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보통 나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사평형이 뭐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냥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지구에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쫙 들어와. 쫙 들어올 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가 튕겨 나갑니다. 대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튕겨나가. 이 양이 얼마쯤 되냐면 전체가 얼마나 들어올 때? 100 정도가 들어올 때 나가는 건 얼마나 되냐면 한 30 정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얼마 들어온 거야? 70이 들어온 거지. 네. 그럼 70을 지구에서는 다시 어떤 형태로? 적외선 형태로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내보내려고 하겠지. 내보냅니다. 쫙 이렇게 내보내요. 얼마 보냈어? 얼마 보냈어요? 70. 70을 보냈어. 여기 70을 이렇게 쫙 보내. 얼마 보내? 여기는 70을 내보내는 거야. 근데 70을 이렇게 가다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또 일부가 어떻게 되냐면 대기에 다시 흡수가 되던가 아니면 다시 어떻게 돼?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이 양이 있어. 그럼 이건 이제 다시 들어왔잖아. 지금도 계속 올라가겠네? 이걸 다시 또 어떻게 내 보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온 양이랑 다시 나가는 양 똑같아. 여기 남은 양 다 하면 이게 얼마나 100% 70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사평형이 지켜지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제 숫자를 그렇게 쓰지 않냐면 뒤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니까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는 쓰지 않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러한 복사평형이 뭐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냐면 그러면 한번 지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동그랗지 않대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너도 그거 봤습니까? 지구는 평면이에요. 너도 그거 봤습니까? 지구는 평면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빛이 오게 될 때 지구에서의 복사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사평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는 얼마만큼이 빛을 받아? 같은 면적을 받더라도 요만큼이 빛을 받죠. 네. 여기도 똑같은 면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빛의 넓이는 어때? 드론은 똑같아. 여기랑 여기랑. 근데 받는 면적이 어때요? 여기 이만큼을 받아. 그럼 위로 좀덜 받겠네. 자, 그럼 A 지역이랑 B 지역을 놓고 봤을 때 A는 이만큼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 면적만큼 받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면적? 이만큼의 면적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디가 더 커져요? A쪽이 B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불빛을 비출 때 요렇게 비추는 거야. 이렇게 비추게 되면 어느 면적? 요만큼의 면적이 빛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게 돼. 이렇게 비추게 되면 어때? 면적이 어떻게 돼요? 훨씬 넓어지게 되잖아. 네. 이렇게 비추면 똑같이 빛을 비춰. 그러다 보니 받는 면적이 기울어짐에 따라서 받는 빛의 양이 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복사 에너지량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도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온도차가 위도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이쪽이 0도고 이쪽이 90도라고 할 때 북반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위도가 낮은 지역이 훨씬 더 에너지량이 많잖아.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냐면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2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2라고 써도 되죠. 그냥 에너지라고 쓰고 싶었어. 이렇게 될 때 위도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에서 내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때? 거의 위도마다 거의 일정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이거는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건 2라고 써봐. 이따가 그렇게 쓰도록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 여기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뭐하고
과잉이 되고 남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뭐야?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대기가 소화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과잉이 부족하니까 적도 제어인데 어떻게 돼? 활활 타올라 화산 폭발하고 다 녹아버립니다. 여기는 진짜 아이스 에이지지. 얼음의 세상이. 막 영하 한 110도 될 거 아니야.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이 양쪽을 뭐 해줄 수 있는? 뭘 해줘야 돼? 순환해줄 수 에너지의 순환이 있게 되잖아. 그럼 그 에너지 순환을 누가 해주냐면 대기와 해수가 해주는 거지. 물리면 해수 에너지 순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러면 제일 활발하냐? 어느 지역이? 38도 부근. 38도에서 40도 부근이 가장 활발해. 그래서 왜? 왜 38도냐고요? 보통 한 그 정도 돼. 45도 아닐까? 38도 찍혀있잖아. 38도는 제일 에너지의 순환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냥 딱 중간 정도에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 회수가 가장 많이 쓰다니. 우리나라 38도 껴있지. 아까 38도 선이 있으니까. 응, 38도 껴있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 딱 적당한 곳이구나. 응.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에 한류도 오고 난리도 오고 태풍도 불고 다 하는 거. 조경수도 오고. 응, 그래 조경수. 이런 것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네요. 에너지 뿅 뿅. 해수의 표층순환, 뭐 심층순환 이런 거랑 대기의 순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1학년 때 배웠고요. 이제 뭐에 대해서? 이 대기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가 있어. 우리나라에 이제 평균 온도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왜 그럼 이렇게 다시 튕겨내려가느냐? 이거는 뭐 때문에? 온실 효과라는 것 때문에. 온실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알겠습니까? 네.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온실 효과라고 하면, 우리 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 어때? 따뜻하죠? 아까보다.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안 불어서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만 따뜻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못 나가게 하지. 차단을 다시 한번 재튕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비닐하우스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정류장 가보니까 천막 쳐놨더라고. 천막 안쪽이 좀 따뜻하잖아. 거기서 자라고? 아니 그러진 않지만 아 그거 추위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뭐야? 온실 기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주로 해주죠. 온실기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프레온가스도 있고요, 메테인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등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온실기체 중에서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왜냐면 우리가 뭘 쓰기 시작하면서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탄소는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원래 탄소는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보통 대기 중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보통 존재해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기권에는 보통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 속으로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뭘 형성하냐면 탄산이온을 형성합니다. 좋은 거예요? 응? 좋은 거예요?
물에 녹으니까. 근데 이 탄산이온이 그냥 물에만 녹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직권으로 이동을 해요. 이거는 보통 어떤 형태로? 석탄. 석회석의 형태로. 석회석의 형태로 땅 속에 들어가게 돼. 탄산칼슘 있잖아. 이런 형태로 들어가. 또한 이산탄소는 어떻게 돼?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물로 들어가고, 유기물로 생명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유기물은 땅에 묻혀서 이제 뭐가 돼? 이게 화석연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석회석은 뭐에 의해? 뭐에 의해? 지하수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석회암모가서 만들어서 수건으로 가던지, 석회가 다시 탄산이온으로 이렇게 가던지, 혹은 이제 이게 다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가던지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중요해진 거는 바로 이 화석연료.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돼? 어디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다면, 100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100이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겠지. 낮에는 되게 뜨거울 거고, 밤에는 저장된 에너지가 없으니까 엄청 차가울 거고. 대기가 없는 행성들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금성 같은 거요? 금성 대기가 겁나 두껍습니다. 수성이나 달 같은 거. 대기가 없는 데는 일교차가 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에 뭐가 증가하고 있어? 지구의 연평균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구 연평균 상승이 해수의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빙하 면적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빙하 면적은 감소합니다. 그럼 반사율이 줄어드니까 조금 더 지구에서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버려요. 빙하 반사가 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또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 있던 탄산이온들이 다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게 또 늘어나.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화석연료를 적게 써라. 국제 협약을 맺고. 아, 탄소 배출. 그치. 교토 의정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에? 나무 심기. 그 뭐예요? 대체 연료를 개발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 시행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저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연평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이제 보여야겠다. 막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을 보내. 근데 이 중에 얼마? 50 정도를 다시 내보내. 여기 20 나갈 거 아니야. 50이 들어와서 또 50 나가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얼마? 70에 50이니까. 우리는 얼마를 누리는 거야? 120 정도를 누리는 거야. 훨씬 보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 머무는 에너지가 있어서 더 따뜻하게 있을 수가 있겠더라 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뭐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은 빙하가 줄어들면은 빙하가 햇빛 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거울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애들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반사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